이민을 반드시 가야만 해. 중국이랑 대만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 두 나라 중에 내가 반드시 이민을 가서 살아야만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만이지, 당연히. 뭐야, 이유를 말해주세요. 자유가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나. 자유가 가장 큰 거지. 오, 연우는? 난 대만으로 가야지. 섬이잖아, 대만은. 그게 뭔 상관이야? 난 바다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만큼 많이 알려주겠습니다. 아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 보지. 아유,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자하오, 워터 한국 방여후니. 맛보게 될 사람들은 한국의 아저씨들인데요. 특히 한국에는 경상도 지방에 사는 남자들이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말 준비해야 하냐? 인사만만. 원래 공부 조금 했었다고. 하다가 말았지. 다자하오, 初次见面, 我是奥연우. 见到你很高兴，希望大家看得开心，谢谢。 이번에는 저 두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 관해서 몇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쉬운 거 몸풀기. 아, 대만은 섬나라이다. OX 준비. 하나, 둘, 셋. 두 번째, 대만의 총통은 남성이다. 자, 하나, 둘, 셋. 어, 혹시 누군지 알아? 이름 몰라. 근데 문제 자체가 여자니까 냈겠지. 뉴스에서 보게 봤지. 아, 뉴스에서 봤어? 세 번째, 대만의 총통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어, 그것도 어떻게 다 알아? 뉴스에 봤지. 뉴스 봤어? 방문했으니까 묻지 않았어. 대박이다.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대만에 있는 도시가 아닌 것은? 1번 타이페이, 2번 가오슝, 3번 타이동, 4번 하이난. 2번 가오슝, 3번 하이난? 하이난? 정답은 4번. 가오슝은 대만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이난은 중국 아니야? 어, 하이난은 중국. 다음 문제, 현재 대만의 수도는 타이난이다. OX. 정답은 타이페이. 그러니까 X가 정답이죠. 대만의 인구는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사이이다. 셋. X. 2천만도 안 될 것 같은데. 1,500? 1,500만? 900만. 900만. 정답은 5입니다. 그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대만의 인구가 2,000, 지금 기준 2,300만 정도 돼요. 거의 우리나라랑 맞먹겠는데, 그러면 인구 밀도가. 대만 하면 생각나는 딱 한 가지를 꼽자면. TSMC. 천민민. 등요군. 너는 왜 TSMC를 생각했어? 최근에 계속 이슈화 되니까. 와, 뉴스 많이 보는구만. TSMC. 반도체 회사. 삼성이 아니고 대만 회사였어. 응. 어떻게 보면 TSMC가 또 위지. 많이 하는구나. 그 다음 토크. 내가 만약에 이민을 반드시 가야만 해. 중국이랑 대만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어. 두 나라 중에 내가 반드시 이민을 가서 살아야만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만이지, 당연히. 뭐야, 이유를 말해주세요. 자유가 있으니까.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나. 자유가 가장 큰 거지. 오, 연우는? 난 대만으로 가야지. 섬이잖아, 대만은. 그게 뭔 상관이야? 난 바다 좋아하니까. 중국에도 바다가 있는데. 근데 맞다, 그 이유는 똑같다. 중국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공산주의잖아. 사회주의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아무래도 대만은, 대만이 현재 민주주의 국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만으로 가야지. 자유민주주의니까. 오케이. 옛날에 이제 클론이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 지금은 어느 그룹이 인기가 많은지 그게 좀. 지금 블랙핑크. 블랙핑크. 네가 대만을 여행을 갔으면 어디를 가보고 싶냐? 근데 어디를 가도 좋지 않을까 싶어. 대만 전체를 다 좀 볼 수 있는 높은 곳. 그때 많겠는데. 네가 생각하는 중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대만 사람의 이미지가 있잖아. 중국 사람과 대만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보다는 대만 사람들이 좀 더 뭐 개방적이고, 중국은 좀 아직까지는 좀 폐쇄적이잖아. 대만은 좀 더 창의적일 수도 있을 거고. 중국은 아직까지 뭐 사회적으로도 통제된 그런 분위기잖아.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수동적인 면이 많다고 봐야 되겠지. 개인적인 개성은 중국인보다는 대만인들이 낫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 다양하겠지. 아무래도
대만 사람이 친구를 하자고 하면은 친구 할 생각이 있다 없다? 나쁘지 않지. 난 솔직히 말해서 중국 사람하고 별로 친구가 없진 않다. 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전체가 그런 건 아니야.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니야. 중국에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또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긴 한데. 워낙 많아서 오히려 더 안 된, 잘못된 점이 더 티가 나는 거일 수도 있지. 대만 하면 생각나는 음식 한 가지. 국수? 쌀국수 비슷한 거. 예전에 한 번 봤던 거 기억되는데.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오케이. 오히려 내가 궁금한 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유명한 대만 음식이 있나? 있지. 펑리수 들어봤어? 과자. 파인애플 과자. 펑리수 못 들었어? 모르지. 모르네. 가봤어. 아니 우육면을 알 거 아니야. 우육면. 그런 건 들어봤지. 우육면. 샤오롱바오. 아 그건 들어봤다. 샤오롱바오 몰라? 만두처럼. 어. 대만에 여러 가지 만두 막 들어봤다.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또 많이 있습니다. 만안대찬도 다들 맛있게 먹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또 즐겁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들을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만큼 많이 알려주겠습니다.